그 중에서도 얼마나 추운지 따뜻한 봄볕을 기다린다는 뜻의 춘향면 한 골짜기로 떠납니다. 깊은 산 중에 폭 안겨있는 작은 산사. 비구니 스님 두 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산골의 터잡은 10여 년 전부터 연 농사를 짓고 계신다죠. 지옥 스님과 송준 스님입니다. 이 연 배가 이렇게 그늘이 지잖아요. 그림자가 지잖아요. 모두 하트예요. 어디요? 이렇게 스님 이렇게 보세요. 이 연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 이렇게 이렇게 꺾어진 게 네. 위에 이렇게 꺾어진 밑에도 아~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아~ 그 위에와 아래가 합쳐서 하트예요. 그 하트 연못이에요.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많죠. 한 선방에서 우연히 만나 지금의 인연이 되었다죠. 30여 년 전 출가한 지옥 스님과 그보다 10여 년 늦게 수행의 길에 들어선 송준 스님. 이 산사의 살림을 함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쁘다. 요거로 걷고 한번 해보려고 했고 아쉽네. 스님, 근데 이거는 뭘로 물을 들여서 이렇게 노래요? 치자. 아, 너무 예쁘다. 예쁘지요. 이거는 그냥 저 목도리 하나 해주시면 안 되나요? 좋은 생각인데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네. 내가 밀렸네요, 방이. 오늘 온돌방 장판 만들려고 해요. 저도 처음 봐요, 스님 이런 거. 예, 흔하게 하지는 않아요. 요즘에 스님들도 이만큼 힘쓰면 잘 안 하려고 해요. 한 번에 반만 해주면 안 되나요? 오, 넘친다, 넘친다, 넘친다. 어떻게? 불 꺼야지. 이걸로 아니, 넣으세요. 저랑 같이 일하시면 비명소리를 자주 들으실 텐데 어떡하죠? 풀 쓰던 냄비까지 눌어붙었으니 시작부터 험난한데요. 아니, 일단 많이 문지르고 그다음에 저지른 거에 대해서 최대한 잘 이런 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이게 직접 하는 거하고요. 하는 걸 옆에서 보는 거는 정말 달라요. 네. 저는 보는 거는 많이 하셨어요? 하는 거는? 욕심 안 해주네. 그럼 돌아가나요?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야단 쳐서 저기 원상복귀 바로 될 것 같은데 야단 한번 칠 건데 그러나 저러나 벌어진 일이에요. 기왕 벌어진 일을 어차피 누군가가 해야 될 건데 편하게 해야죠 뭐. 진짜 완전 죽었어. 마음의 그릇 넉넉한 지옥 스님. 한바탕 소동을 치르며 완성한 찹쌀풀에 광목을 푹 담가 조물락조물락 풀을 먹입니다. 네, 그래. 제가 좀 치대 볼까요? 또 빈명을 들어야 될까, 우리가? 좀 뜨거워요. 아까 굉장히 뜨거운 거 보였잖아요. 내려야겠다. 뜨겁습니다. 근데 사실 스님 세대에는 이런 걸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출발했을 때는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는 산에 가서 나무에 오는 세대고 저희는 가스레인지 세대. 절밥 먹은 횟수만큼 세대차 나는 두 스님.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차이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잘 먹인 광목을 챙겨들고 구들방으로 향하는 지옥 스님. 다 찾은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지금 맞아요? 오! 아이고. 맞아요. 신발은요? 신발 안 신어요. 오, 컵! 지금 안 들어와도 돼요. 굳이 오고 싶으면 들어와서 거들어도 되고. 이제는 보기 힘든 풍경이죠. 풀 먹인 광목으로 장판을 바릅니다. 시간과 품이 많이 들 수밖에요.
나 여기를 그렇게 누르고 있어요. 아, 네. 그것도 좋아. 아주 잘 갖고 왔네. 아. 땀 깨나 쏟는 일이지만 광업장판은 종이장판에 비해 훨씬 뽀송뽀송하답니다. 잘만 관리하면 좋게 10년 이상 쓸 수도 있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푹신푹신한 장판 깔아주시지 왜 이걸 힘들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 지금은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네, 그 꼬슬꼬슬하고 고슬고슬하고. 이 모든 걸 절에서 배웠다는 지욱 스님. 그렇게 하나하나 익힌 솜씨로 이 구둘방을 깔고 작은 산사 또한 지었답니다. 서는 것을 쉽게 하려면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오, 어떡하지? 손등 사이에 물었어요. 어, 내가 고칠게. 어떻게 고치지? 뭐 고쳐주겠지. 그냥 나오세요. 잡고만 있을 걸. 지욱 스님은 척척인 일들이 송준 스님에게는 험난한 고갯길만 같은데요. 지욱 스님 손끝에서 구들빵이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그 사이 여기 보세요. 그 산수유가 빨갛게 익었잖아요. 저 밑에 없어지는 거는 제가 따먹어서 없어지는 거고요. 그 위에는 콩새가 와서 따먹는 거예요. 산수유 삼매경에 빠진 송준 스님. 이 광경을 보고 지욱 스님은 뭐라 하실까요? 저렇게. 아, 노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우리가 예, 이 노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각자 예, 맡은 바에 충실한 거예요. 스님은 예, 빗물이 떨어진 걸 보면서 본인의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겠죠.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노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깨달음이란 이처럼 서서히 스며드는 거겠죠. 쉼표 찍고 가도 좋을 계절이지만 산사는 여전히 바쁩니다. 지난 여름에 수확해 고의 저장해 뒀답니다. 100년 잎이거든요. 지푸라 하는 것보다 연잎을 하게 되면 훨씬 잡균 번식이 덜하고 그래서 이제 잡내가 좀 덜하고. 스님표 연잎 청국장 몇 해 전부터 꾸준히 만들고 계신답니다. 그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 지은 것을 소비도 해드리고 또 이걸 조금씩 팔아서 수익금으로 지역에 있는 아이들 장학금 주고 있어요. 우리 등잔밑이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등잔밑부터 좀 환한 게 밝히자 하는 뜻에서 나눔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자리뿐 아니라 바깥 세상의 지인자리도 돌보고 싶었답니다. 깊은 산사까지 걸음해 준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답니다. 지욱 스님과 송준 스님이 손수 음식을 준비합니다. 네, 여기는 같이 나누는 공간이에요. 같이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빵도 나눠 먹고 명상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나눠 마시고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요리대로 오신 것 같아요. 저희 먹으러 자주 와요. 먹으러? 네.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들 먹었는데 다. 네? 네. 치즈 맛도 그거. 뭐든 맛있게 먹는 송준 스님 딱 걸리셨네요. 뭐든지 음식하는 사람의 맛을 봐야지. 고구마, 호박, 파프리카. 오늘의 요리는 산사의 별미. 과일과 채소를 듬뿍 얻는 스님들 표 채식 피자. 와우, 토핑이 진짜 많네요.
도우 만드는 것부터 굽는 것까지 피자 만드는 전 과정이 지옥 스님의 소임이라면 송준 스님은 구수한 청국장 담당. 산사에서 직접 띄운 청국장에 지난 겨울 두 스님이 담갔다는 김치를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산사의 미식가로 통한다는 지옥 스님 입맛엔 잘 맞을까요? 맵다. 스님이 날로 찌개 끓는 점심시간 미뤄. 와, 1년만 더 끓이면 이제 청국장이 대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끓여드릴게요. 자주 끓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훨씬 낫죠? 저는 보기보다 순한 걸 좋아해요. 맑은 거, 순한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식보다 약간 물 건너온 것도 좋아하고 보기보다 달라요. 이제 스님은? 스님은 스파게티, 피자 이런 거 좋아하시고 저는 좋아하고. 청국장, 된장, 시래기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 좋아하고 매콤 칼칼. 와, 한 번에 두 스님이 손보태 차려낸 한상 다들 손놀림이 분주한데요. 양식파라는 지옥 스님과 뭐든 맛있게 먹는 송준 스님. 소박한 음식으로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비로소 산사도 고요해졌습니다. 스님들에게도 여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이럴 때면 두 분만의 차담을 가진답니다. 지철인 여름에도 보기 힘들다는 그윽한 향의 백년. 한겨울에 연꽃을 보네요. 호흡 앞에 연지에서 딴 거예요. 맑게 피어난 연꽃의 향이 서서히 찬물에 스며듭니다. 향이 잘 어울리네요. 좋아요. 저희 있다 보면 사회에 그런 문화를 할까? 이런 게 조금 더디잖아요. 스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하죠. 받아주셔서. 너는 왜 이래? 라고 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세대는 이런 세대구나 라고 보아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나도 저런 모습을 받아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수행의 거울 삼아 함께 걸어갑니다. 두 스님은 서로를 통해 배워간다죠. 지금 이대로도 행복하다는 것을. 더불어 행복한 산사의 겨울이 흘러갑니다.